와, 신기한 필름이네. 안녕하세요. 블라인드 마스터 오블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신기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앞으로 블라인드의 미래가 될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커튼 같은 경우는 패브릭 특유의 아늑한 느낌과 단열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적어도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겠지만,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샤시에 넣는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샤시 유리 사이에 철가루를 넣어서 가렸다 보였다 하게끔 만들어지기도 하고, 가스를 넣어서 가렸다 보였다 하게 만드는 등 여러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높은 금액과 샤시 교체를 해야만 가능하다 부분 때문에 대중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각광받고 있는 PDLC 필름, PDLC 글라스, 스마트 필름으로 인해서 샤시 블라인드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데요. 금액도 굉장히 낮아졌고 사용도 편리하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유리창에 후시공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PDLC 필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원 공급을 위한 전원선과 스위치, 이건 이따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PDLC 필름입니다. 폴리머 디스퍼시드 리퀴드 크리스탈, 고분자 분사형 액정을 말하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땐 이렇게 불투명으로 보이다가 전원을 공급해주게 되면 투명하게 밖을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외선 차단, 적외선 차단도 해주고 프라이버시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햇빛을 막았다, 열었다, 시선 차단을 했다가 안 했다 하는 상가, 회의실, 정원 등등 다양한 곳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A4 용지 크기에 약 5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다소 비싼 금액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블라인드 커튼을 하거나 불투명 필름 같은 걸 시공을 해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고, 심지어 PDLC는 온 오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 상태에서 빔 프로젝트를 쏘면 본인 회사, 매장 등을 광고할 수 있는 광고판으로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온 오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너무 신기하죠? 지금 저는 이렇게 스위치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리모컨으로도 손쉽게 온오프가 가능하며, 전 진짜 필름처럼 직접 유리창에 부착을 하지 않고 세워놔서 그런데 위에 보양재를 떼고 유리창에 완전히 기포 없이 밀착해서 붙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밖이 잘 보입니다. 신기하죠? 어떠신가요? PDLC 정말 신기한 필름이죠? 저는 필름 시공 기술자가 아닐 뿐더러 영상 찍느라 빨리 붙이느라고 기포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조금 덜 투명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항문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이 PDLC 전문 시공기사가 기포 없이 완벽하게 시공을 하면 전원이 들어갔을 때 보시다시피 상당히 투명한 PDLC의 효과를 누려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원이 차단되면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자외선, 적외선 차단은 물론 프라이버시도 보장이 되고요. 스마트 필름, 미라클 글라스, 매직 글라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제 막 대중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PDLC. 제가 제일 처음에 블라인드의 미래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 생각엔 나중에 결국 창문에 이런 류의 제품이 시공됨으로써 블라인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직도 가격은 다소 높지만 스위치, 리모컨 등을 이용한 편리한 온오프와 다른 공정에 비하면 비교적 간단하시고 그리고 광고판으로까지 활용 가능하다는 점은 이 PDLC 미래가 앞으로 더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방감과 차단을 동시에 해주는 이 PDLC, 앞으로 이 제품을 알아두셨다가 상가, 병원, 그리고 우리 창문 등에 활용해보시면 아주 편리한 생활을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PDLC 필름을 알게 돼서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전 다음번에 더욱 신기한 제품, 다양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라인드 마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